아빠가 참대시네? 예예. 몸 조심하셔야 되겠는데? 아, 몸속 안 좋아요? 네. 뭐 운전하다 사고스 이런 거요? 네. 상갓집이도 하지 마셔야 돼요. 상갓집이요? 몸으로 쳐요. 아, 상갓집 잘못 갔다가? 네, 삼겹살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올해는 몸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 운전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올도 길도 떠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올해는 생일밥도 잡수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상갓집은 가지 마셔야 돼. 그냥 상갓집이요? 봉투만 보내세요, 봉투만. 그래야지 삼겹살이 안 들어와. 이 삼겹살이 들어오면 이 아빠 아파서 시름시름 아픕니다. 좀 답답하다, 아빠가. 요즘 이제 지금 자기 했던 직업에서 바꾸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하죠. 아마 힘들어하고. 이게 맞는지 뭐 하는지 고민도 될 것이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조금 힘드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힘들었곤 하긴 하는데 또 이제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배워서 자기 사업을 차리려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니까. 내년까지는 사업하시면 안 돼. 내년까지요? 네, 내년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사업하시면 안 돼. 하시려면 내 후년이나 앞으로 3년 있다 하셔야 돼. 그래요. 예. 사업을 사업을 하시려면. 먼저 만약에 사업하고 싶으면은 뭐 예를 들어 엄마 명의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게를 계약한 다음에 하는 것은 어때요? 뭐, 장사하시게요? 장사. 무슨 장사? 수산업인데 조기 갈지 이렇게 상자뜨기 장사 하려고요. 저희 엄마가 친정 엄마가 중매인을 하시거든요, 수산업.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일이 그래도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힘들긴 하겠지만 돈이 될것 같아서 그냥 일을 한번 배워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괜찮죠? 그래서 시작하고 한 10년만 하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년만 딱 하려고. 언제부터? 내년부터? 만약에 내년에 그때 안 좋으면 사업자도 기존에 엄마께 있으니까 엄마 걸로 해서 쓰고 네. 본인이 이제 운이 들어올 때 명의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셔도 돼요. 그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봤을 때 빨라봤자 올해 겨울이고 안 그러면은 내년 정도 어느 정도 배워야 하니까 네. 떡딱떡딱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빠가 지금 하시려는 거는 봄에 하실 것 같아요. 아, 내년 봄에요? 네. 가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이제 봄에 시작하시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 것 같아. 자리도 마땅히 나야 하니까 그것도 민에도 좀 고민하고 제가 있거든요. 조금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판매하는 입지가 크니까 그래서 뭔가 잘 맞아야 또 하는 것이고 그냥 무턱대고 막할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이 나이에서 또 실패하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신중해지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엄마복으로 먹고 살아요. 대복이요? 네. 힘들어요. 사주가, 저도 갈지 의지하고 하면. 예, 본인은 바뀌었어. 엄마 아빠가 바뀌었어. 그래서 힘들어요. 바뀌어갖고, 엄마가 남자 노릇을 해야 되고, 여기 아빠는 여자 노릇을 해야 되고, 그래. 애기 아빠가 원래 요리사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요리라는 게 이제 계속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만하고 싶고 이러다고 해서 그리고 남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돈벌이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본인도 엄청 힘든 건 아는데 참고 한번 이겨내서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끈기도 있고, 고지식하고, 끈기도 있고, 착하기는 하셔. 근데 이제 일이 제대로 안 풀리다 보니, 네, 식구들하고 맞아요. 먹고 살고 일이 잘안 풀리다 보니, 본인도 스스로가 답답한 거야, 지금. 많이 답답해하죠. 예.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그냥 이렇게 도댕기면서 뭐를 이렇게 하는 직업이 맞으실 거예요. 손에 사업을 하신다라면 그 일은 좀 괜찮아서요. 괜찮으니까 그거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내년까지 힘들어도 좀 참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괜찮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때까지 참아야지 이때까지 참았는데 참고 살아야죠. 저도. 몸 조심을 하셔야 돼, 특히.
사장님이 쓰러지면 이 머리 쪽으로 머리 뇌 쪽으로 좀 쓰러지면 힘듭니다. 그러니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으신 게 가끔씩 머리가 좀 아파. 머리 아프다는 얘기, 뒷골이 아프다는 얘기네요. 예, 뒷골이 아프거든요. 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아프면서 뒷골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 쓰이 이것 때문에 원형 탈모까지 오고 이랬었어요. 네. 예민한 거지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당신은 고지식하고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신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 병원 같은 요즘 한의원 같은데 입원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데서 주방에서 이런 거를 음식 해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병원이 한의원이 장사가 잘안 되거나 환자들이 없으면 원장이 그런 뭐 투덜대고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면 밑에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해야 하는데 본인이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본인이 그냥 그만둬요. 밑에 사람 놔두고 성격상. 너무 착해서 그래요. 고시식하고 착해서. 그런데 같이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네. 그러다 엄마 입장은 보니까 답답하지. 그렇게 돼버려서. 그럼 애기 아빠는 그 조심하고 이제 내년까지만 조금 참고 이러면 괜찮겠네요. 네, 괜찮아요. 이 일은 애기 아빠한테 맡고. 네. 내년에 정월달에 좀 삼재를 좀 풀어주셔. 그러면 좀 괜찮아요. 엄마 지금 사는 데는 어딘지 모르시는데. 여기 전라도 군산이에요. 군산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아시는 데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아시는 데뭐 저가면 이렇게 좀 풀어주셔. 내년 정월달에. 그러면 더 음력 조시. 1월달 말씀하시죠? 네. 동지 지나고 바로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 이 번호가 부산님 전화번호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제 번호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이따가. 네. 엄마는 엄마도 올해만 잘 지나고 나면, 엄마도 내년부터 대 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몸 조심하세요, 운전. 아, 저도 운전이요? 네. 구설수가 좀 따라요. 아, 그래요? 네. 무슨 구설수가? 엄마, 8월달에, 7, 8월달에 구설수가 좀 있겠어요?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그럼 남이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괜히 입에 그렇죠. 올린다는 얘기죠? 네. 엄마도 잘 참다가 한 번씩 욱하는 승질 있어. 그래야겠죠. 성격상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걸 참고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면 올해는 무사히 넘어가시겠어? 우리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뭐 보살님들 이런 것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저한테 건강 조심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게 건강이에요. 구조술에 따라서 머리 타니까 건강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전에부터 계속 자궁하고 난소 쪽이 안 좋아서 그쪽에서 약몇번 이렇게 시술을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계속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접수를 다시 이렇게 예약을 해서 병원에 3월 달에 갔었거든요. 네. 갔었는데 그 병원에서 저한테 자궁 내막 영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영기암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다 떼어서 서울 삼성병원을 갔었어요. 네. 삼성병원 가가지고 지금 자궁 적출 수술을 8월 달에 하려고 지금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연기면서 이것도 그냥 놔두면 암으로 갈 확률이 20에 30%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서 하기는 그러고 제가 난소독도 안 좋은 적이 있어서 이왕 큰 병원 가서 하려고 제가 삼성병원 예약했다가 지금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네, 잘하셨네. 그거 하는 것은 괜찮겠어요? 그냥 따로 더 관리만 하면? 네, 관리만 잘하시면 괜찮아요. 그것만 요번에 만약에 깔끔하게 잘하시면 꾸준히 이제 관리만 잘하시면 괜찮아요. 올해 고비 거예요, 그게. 그래, 8월 1일 날 예, 예약했거든요. 그러면 맞네. 7, 8월 때문에 이제 그때 구설하고 몸으로 치는 게 그게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은 연기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나면서 또 일기로 바뀌면은 또 바뀌는 건가 어떤 건가 또 왜냐면 원래 병 적출하고도 조직을 다또 검사를 해야 기수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또 바뀌려거나 아니면 그대로 더 이상 연기하거나. 확증은 안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확증은 안 되니까 가서 잘 치료하시고 몸잘 챙기세요, 올해.
올해 잘 챙기시면 내년에는 괜찮아요. 알겠어요. 내년에는 그래도 엄마가 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들내미 말띠, 이 아들내미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3월생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많이 빌어주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많이 수도 켜주고 이렇게도 하긴 했었거든요, 계속. 이 얘기는 어느님께 법당에 이제 팔아주셔야 돼. 빌어주는 엄마, 놔주는 엄마 둘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그렇게 어디에다 지금 그때 해준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서 네. 큰일은.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나중에 경찰, 의사, 이런 변호사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머리는 나쁘지는 않아요. 머리는 좋아. 근데 뭐이 얘기가 진짜 아니면 장사를 해먹든지 뭐큰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그래도 많이 빌어주셔야 돼. 아니, 그런 건안할 거고요. 지금 생명공학을 해요. 생명공학? 네. 그래서 의과학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거를 전공을 해서 석박사 졸업을 해서 의사 아니 교수하면서 교수. 연구 교수하면서 연구 이런 거를 하려고 저는 생각을 엄마 생각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명예가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명예를 지금 떠입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판사, 의사, 교수 그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얘기를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 대신 단. 그러면 엄마 뜻대로 되지. 이 얘기는 그렇게 해서 좀 빌어주시면 내 명예도 떨키고 장가도 잘 가고 다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이 빌어주세요. 엄마가 많이 빌어주셔야 돼. 그러면 괜찮아요. 3월 23일생이라, 3월생이라. 돈복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여자랑은 잘 만나겠어요? 아직은 여자가 없어서. 예, 아이고, 이 친구는 여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제가 성공해야 뭔가를 한다는 지위라서. 네, 먼저 성공을 하고선 장가를 가셔야 돼. 일찍 여자를 만나면 이 앞길에 막혀요. 본인도 여자보다 성공하고 이게 지금 우선이긴 한데, 잠깐 좀 늦어지겠죠? 네, 장가를 늦게 가셔야 돼. 늦게 가야 돼. 30살 후 늦게요. 네, 서른 살 넘어서. 넘어서. 아이고, 서른 살 넘어서 명예, 이 친구가 명예를 떠입히잖아요? 네. 장가 가지 말래도 여자들이 앉아서 줄줄줄 따라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 아들내미는 엄청 그 착한 스타일이라서 언제까지 맘고생 한번 시킨 적은 없어요. 네. 알아서 잘 공부 잘하고 이래서 그러긴 아이고, 한데 뭘또잘 키우셨는데 뭘 그래? 그래도 항상 부모 마음에 그냥 우리 아들내미 지금 포항고시 다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혹시 석박사를 포항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카이스트 이제 대전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아무래도 대전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전. 네. 그렇고 본인은 이게 돈 문제가 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문의원 이것 때문에 포항에 있고 있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버지 좀 힘들까 봐 그런 거지. 돈 아니 문제 저 때문에. 돈 때문에. 요즘 석박사 가보면 돈을 안 들더라고. 자기가 다 이렇게 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근데 이제 본인 생각이 어떤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판단을 그러니까 잘 저기 해주셔. 판단을 잘 하셔서 뒷받침을 잘 해주셔.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아들내미가 해외로 가는 그런 것도 보여요? 네. 교수 하려면은 코닥으로 갔다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애기를 빌어주라는 게 계속 뭐 초를 밝혀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네.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여기 21살 양띠 이거 딸내미? 딸내미는 지금 뭐 저거 하고 있어요? 딸내미는 지금 학생 사범대 다니고 있거든요. 사범대? 사범. 사범? 저자. 미술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아가 지금 자기는 지금 대전 쪽에 학교에 있는데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올해 원서를 다시 한번 써보겠대요. 해서 서울 쪽 가서 자기는 교사보다 교수를 하고 싶대요. 네, 이 얘기도 자기 주장이 뚜렷하거든, 사실은. 그런다고 막 여기 애들이 자기 수준하고 너무 안 맞다고 예.
올해 원서를 꼭 써보고 싶대요. 하고 싶은 그래서 대로 여기 아들은 딸은 잘 나누셨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엄마 아버지는 그냥 뒷받침만 잘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하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올해 원서 써서 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요. 네. 그래갖고 우리 딸내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미술 교육을 생각을 했었는데 중어중문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네.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고 해요? 해가 냅두세요. 그냥 의상학과나 중어중문 이렇게 자기가 인서울쪽 가서 무조건 대학 가서 석사 가갖고 교수를 하겠대 우리 딸이 갑자기. 이 딸내미는 고집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마는 성격이에요. 어제도 아픈데 뭐 과제 있어 다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엄마, 엄마, 아빠, 막뭐 이렇게 말을 자기가 들어도 자기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다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 애들은 걱정하지 마요. 네. 여기 잘 아들 됐으니까. 딸내미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뒤에서 나중에 엄마가 많이 잘 되게 그냥 빌어만 주시고 여기 엄마 아빠 두 분이나 걱정이나 많이 하셔. 돈이나 잘 벌어갖고 지도 해야겠네 그냥. 네. 돈이나 많이 벌어서 아들 딸내미 뒷받침 잘 해주셔. 그러면은 애기 아빠랑 저랑 말년은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애들도 괜찮고 이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네. 자, 내년에 아빠 삼재 저거 장사하실 때 그것만 잘 해주고 장사를 하셔. 어차피 조금 여기 아빠 이거 장사하시면 나중에 엄마도 좀 저가실 거 아니야. 조금 도와주겠죠. 이제 저 예. 가게 이런 거 정리나 이런 걸 쉽게 말하면은 계단이나 이런 정리 같은 거 제가 봐줘야겠죠. 예. 누가 일을 잘해야 하니까. 엄마도 투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 근데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 애기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대주님 몸잘 챙기시고 보살님 몸잘 챙기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해야 할때 그것을 그러면 애기들 초 밝히는 것을 이렇게 1년씩 이렇게 하나요? 부설님? 1년씩 하는 것도 있고 달달이 하는 것도 있고 밑겨울에 끊어서 하시는 것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아들 내미는 칠성이 올려놓고 빌어주셔야 되니까. 유난히 딸보다 아들내미 빌어줘야 하는 게더 크다는 말씀이시네. 네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이 비는 것을 가족 같이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같이 해도 되죠? 아,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불을 밝혀주면은 애기들 길이 환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사업도 환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뭐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기도비처럼 드리는 시기로 해도 되는 그렇게 거죠? 하셔도 뭐. 되고, 이제 1년치를 이렇게 입금을 하셔도 되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원래 따로따로 하는 게더 나은가요? 뭐, 이 집안 따라 틀려요. 애기는 칠성에 올리는 거는 따로고, 이제 아버지랑 엄마랑 이렇게 딸내미 이렇게 비는 거하고 또, 눈은 따로고 또 그렇죠. 우리 아들내미 따로 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칠성 이것처럼 1년씩 하는 데는 얼마씩 되나요? 그 부설님? 이거는 1년치, 아들내미는 1년치가 아니에요. 평생 빌어줄 거를 따로 이렇게 저거를 하셔야 돼. 아, 평생? 따로 칠성에 올려놓고 빌으셔야 돼. 그럼 제가 못 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네가 그러면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평생 이렇게 빌어주는데 얼마씩 드려야 하나요, 부설님? 그거는 따로 전화번호를 주세요.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알겠어요. 따로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요. 네. 네. 들어가세요.